SK바이오사이언스가 유럽의약품청에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언의 조건부 허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지난달 영국에 이어 유럽에 코로나19 백신의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과연 주춤하고 있는 주가에 힘이 실릴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영국에 이어서 유럽 의약품청에도 좀 허가를 신청한 건데 호재는 호재인데요. 시장의 반응이 좀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굉장히 미지근하죠. 네. 그런데 이미 뭐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래서 이미 시장 가격이 다 반영이 됐다. 좀 이렇게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SK바사 이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이 그 당초 회사가 목표로 했던 그런 개발 시점은 잘 맞췄어요. 그런데 좀 승인 시점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사실 승인 안 되면은 사실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는 거고 사실 뭐 예상할 수는 없었지만 그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랑 BA5가 지금 우세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SK바사가 만든 스카이코비온의 경우에는 그 중국 우한에서 제일 처음 발생했던 그 바이러스 원형에 대해서 대응하는 백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성이 있냐 좀 이런 의문감이 있는 상황이고 뭐 미국 FDA 에도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이런 백신 선두 업체에게 BA4랑 BA5를 전용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스터샷을 만들어라라고 공고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이 스카이코비온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좀 이런 의문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SK바사의 스카이코비온의 이제 부스터샷으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미크론 최초 변이 이제 BA1이라고 하는데 이 BA1에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최근 우세종인 BA4랑 BA5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분석 결과가 나오면 또 하나의 뭐 어느 정도의 모멘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뭐 시장에서는 좀 의문의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에 과연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엔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백신이든 치료제든 주가에 연동이 되는 게 실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이 가장 클 텐데요. 시장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을 조금 상반되게 좀 전망하는 곳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시장에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이게 상반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스카이코비언이 얼마나 팔릴지 사실 시장 전문가들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뭐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망을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요. 어떤 연구원 같은 경우는 전망을 되게 후하게 하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시장에서 사실 전망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뭐 사실 코로나19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 얼마 더 나올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뭐 승인도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돌아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SK바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신약 개발도 하지만 이렇게 원래 CDMO 사업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항상 SK바사에서는 우리 그렇지만 노바백스 CMO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매출이 잘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1,38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12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의 매크로 환경에서는 이런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하는 실적만으로는 이렇게 오를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더 많은 더 업사이드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스카이코비원의 이제 그 해외 승인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이제 매출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3분기 안에 WHO랑 유럽이랑 등등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8월인데 이제 신청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르면 연내 아니면 늦으면 정말 내년 초까지 이런 부분들이 좀 타임테이블이 연기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올해 매출이 좀 내년으로 연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내년부터는 또 이게 다 승인이 난다고 하면은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또 내년 실적은 좋지 않겠냐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두 시선이 다 있다는 점 이걸 또 뭐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뭐 이런 실적에 대해서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반기 영업이익이 -30%를 기록하면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좀 하향 리포트도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 그리고 긍정적인 의견까지 회사 입장에선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떠한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일단 뭐 당연히 우한 그에 대응하는 원형으로만은 사실 시장성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스터샷을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부스터샷 임상 1, 2상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고 그리고 이제 다가 백신과 콤보 백신으로 우리는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다가 백신이라는 것은 그 코로나19 우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한, 뭐 오미크론, 아니면 최근 얘기 나오는 뭐 켄타우로스, 뭐 이런 모든 변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을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다가 백신이라고 하고, 이 콤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가 결국 나중에는 풍토병화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독감처럼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독감 주사랑 이 코로나19 그 백신이랑 같이 합쳐서 독감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까지 같이 백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그 콤보 백신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뭐 단기의 시장을 잡는 것은 사실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맞을 수 있는 백신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지금 전략인 것 같고, 이제 다만 그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대응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 플랫폼 특성상. 그런데 이 SK바사의 그 단백질 제조합 백신은 개발하는데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인 전략을 세운 것 아닌가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이제 시장 전문가들은 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스카이코비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는 데 의의를 두는 것보다도 그냥 이 백신에 대한 기술을 확보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사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이 백신 플랫폼을 이제 이미 성공의 경험이 있고 나중에 그러면 또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승인 테이블 시점에서 주가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기술을 이제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좀 좋게 볼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어쨌든 기술력을 입증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중장기적인 호흡도 유효하다라고 이러한 증권과 분석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두 가지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이강수 기자와 함께 나눠봤고요.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